봤어? 아, 잠깐 나왔다 왔지. 아, 좀 일이 있어서. 왜? 지금 대기사에 몇명 있는데? 형제 알겠어, 얼른 들어보네. 기다리면 안 되지. 어, 수고. 이쪽 오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무슨 일 오셨는지. 그러시군요. 대부분 여기 오시면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다. 뭐 각자 뭐 개인 사유가 있다 보니까 다 이유가 다 다르다 말씀하신 건 거의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이유. 그쵸, 뭐 일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든 집에서 스트레스 받든 다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데가 뭐 집도 집이지만 일하는 데서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막 피곤하고 아 너무 힘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아 그러셨구나. 아, 기다리게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인 좀 보고 오느라 아, 그건 아니야. 네네. 아, 그것 맞아요.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도 싶어도 얘기 못할 때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많이 이제 막 삭힌다, 막속 안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결국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네. 그쵸, 맞지. 한순간 막 폭발하는 것처럼 막다 내뱉고 그러잖아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뭐, 뭐지,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도 뭐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간들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하지만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지만, 자식은 있잖아요. 자식은 말 그대로 이제 부모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릴 때까지는 이제 부모가 다 해주고 나서 그 애가 크고 나서 성인이 되네요. 그럼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받잖아요. 월급 같은 거. 그걸 받으면은 이제 뭐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뭐 달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씩 달라고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좀 이상해져 있어, 진짜. 언제까지 내가 부모한테 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효도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만약에 이게 돈을 만약에 안 보내준다. 부모가 분명히 이제 전화 올 거야. 왜돈안 보내주냐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말도 많아요. 진짜 끔찍한 거.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력 비슷한 그죠 가족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가족의 우타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맞는 폭력이 아니잖아 맞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말로 주는 폭력이잖아요 쉽게 언어 폭력 저도 이제 예전에도 몇번 당했었고 진짜 진짜 억울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집안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망가뜨려 놓고 그러면은 아빠라는 사람이 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날은 저는 아예 이제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만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네 진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한끼 굶, 그러니까 한 끼가 아니고 하루 굶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봤을 때. 왜냐면은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막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거는 부모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또 부모도 또 자식한테 계속 뭔가 바라는 건좀 아니다 싶어요.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고 하면은 자식을 응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자식을 응원해 주는 게 쉽게 말해서 뒤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게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든 자식이든 네, 다 인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 다르듯이 부모가 반듯하고 그렇죠. 잘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자식도 똑같이 부모를 따라 배우기 때문에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하겠죠. 하지만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그 반대로, 부모가, 진짜, 반듯하지도 않고, 진짜 상태, 뭐랄까, 뭐, 이미지 자체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애가 똑같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애도 마찬가지로 반듯하지 못하게, 착하지 않고 나쁘게 클 수도 있다. 이러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부모님 말 많이 안 듣기도 했었고 부모님 몰래 행동하다가 혼나기도 했었고 들켜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제가 이제 17살 때인가 겨우 고3 1학년 때 철이 일찍 드는 바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철이 좀 들어버려가지고 부모님 속도 안 속이고 진짜 바르게 진짜 바르게 크려고 노력해봤었죠. 저도 나는 그게 다 저희 친할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신 거긴 하지만요. 저는 부모 밑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해드린데
저는 부모님한테서 자라진 않았고요. 저는 할머니, 친할머니 손에 자라서 좀 부모님하고 사이는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하고 자식 그 관계 자체가 가족이나 우리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나 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제가 얘기한 건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나 봐요. 그럼요. 저도 아직까지 인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제가 한 얘기가 좀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아니요, 말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인간 자체 싫어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도 인간한테 적대심 안 가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투 자체가. 아무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인간한테 바래봤자 왜 바라겠어요, 제가. 전 인간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인간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인간들이 하나씩. 그걸 바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편하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전 사실 인간은 정말로 싫어하는 뱀파이어 중에 하나였어요. 전 인간이 아니고 뱀파이어인데 왜 인간을 해치지 않는지 그 이유 알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인간이 아니고 원래 뱀파이어예요. 인간들 하나씩 하나씩 얘기 들어보고 그 얘기에 대한 같은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쪽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딱 보이는데요. 그쪽이 원하는 대로 싶은데 말해봐요. 어떤 걸 원하는지. 원하는 게 뭐죠? 전 그쪽이 원하는 거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결정 잘 하라고요. 알겠죠? 당연하죠. 얼마든지 얘기하러 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만 잘 가요. 빠이.